은혜로 주셨습니다. 이런 귀한 목자, 저를 환영한 마지막 때 우리 가운데 세우시고 우리 가운데 아름다운 천국 세례 삶을 보이시며 아버지의 권능을 나타내 보이시사 행복과 기쁨의 신앙생활할 수 있도록 축복하신 아버지여, 모든 영광을로 받으옵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기뻐하시사 예배하신 그 놀라운 축복을 마음껏 나누시며 아버지의 크신 섭리를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이 시간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버지 앞에 올려드리는 감동, 기쁨, 믿음의 찬양이요 믿음의 기도뿐이기에 우리가 무엇을 드릴까 너무나 작고 작으나 그러나 아버지는 믿음을 가장 기뻐하시며 또한 아버지의 진리를 쫓아 나아가는 성도들의 찬양을 기뻐하심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옵시며 예배하고 또한 준비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찬양 중에 성도들이 치료받게 하시고 응답받게 하시고 문제 해결 받게 하시고 성령의 감동감과 충만함을 얻는 이 시간 되게 하옵소서. 원수마의 사단 어둠이 다 떠나가고 분쇄되게 하시고 혹여 가정에서 일터에서 핍박 어려움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찬양과 기도 중에 떠나가며 평안과 또한 축복 진실만이 가득히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너무나 많은 눈물을 참고 있는 만민의 성도님들,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버지는 어떠하실까? 아버지도 너무나 많은 슬픔과 눈물을 머금고 계실 텐데 라는 생각을 해 보았습니다. 이 시간은 아버지의 눈물, 주님의 눈물, 목자님의 눈물을 생각하며 찬양하실 텐데요. 인간 경작을 이루시며 너무나 많이 흘리시고 참으셔야 했던 슬픔과 눈물, 그러나 변화된 우리가 갚아드리겠고 목자님의 권능으로 아버지 영광이 드러나 위로가 되어드릴 것입니다. 하지만 이 시간 흐르시는 그 눈물, 참으시는 그 슬픔,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며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결코 쉬운 길은 아니었다네.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섭리 구원하시 인생 두루야 마치 아버지 사랑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빛으로 나타내시기 아담의 배신을 통하여 아버지의 마음은 너무나 아프셨습니다. 하지만 참자녀를 얻기 위해 오래 참아 기다리신 아버지의 슬픔,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 구세주로 오셨건가 이승들이 주님을 알지 못하고 핍박하며 못 박을 때 주님의 그 슬픔과 아픔을 아버지 성령님의 아픔이셨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기 위해 한이 없고 끝이 없는 눈물을 흘리신 목자의 그 눈물, 아버지여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 모든 눈물을 받으시고 기쁨으로, 축복으로, 응답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이 길은 사랑, 이 길은 생명, 이 길은 천국으로 이끄신 사랑의 길. 결코 쉬운 길은 아니요 다네. 우리를 사랑하여 이루신 섭리 구원의 길 인생 뒤로 나시 아버지 사랑 구원의 길 생명의 길 천국의 길 빛으로 Thank you.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그 사랑의 말이 아무도 알 수 없었다네. El amor en ese amor se ha mostrado como lágrimas para nosotros. Nadie lo pudo conocer. Su corazón de amor. Por mucho tiempo Dios Padre ha tenido que derramar lágrimas, pero nosotros no podíamos conocerlo por nuestra lenta transformación. Él ha tenido que lagrimear, tal como nuestro pastor principal. Pero sus lágrimas han transformado nuestro corazón. Ese amor dentro de él se ha manifestado como lágrimas hacia nosotros. Se derraman lágrimas en los ojos de nuestro Señor. Un amor que no culpa a nadie. Ese amor sin fin hacia nosotros. Nosotros lo recordaremos. Se derraman lágrimas en los ojos de los discípulos, en los ojos de mi pastor, también se derraman lágrimas. El significado de sus lágrimas, el amor de sus lágrimas, nosotros no lo olvidaremos. Lo grabaremos en nuestro corazón. Amor del Señor. Nadie podía conocer este corazón. Su corazón de amor. Nadie podía conocer el significado de sus lágrimas. Ese amor que ha dado todo. Nosotros no lo podíamos conocer. Ese amor de su corazón se manifiesta como lágrimas hacia nosotros. Se derraman lágrimas de los ojos del Señor. Ese amor que no culpa a nadie. Ese amor sin fin hacia nosotros. Nosotros lo recordaremos. Se derraman lágrimas en los ojos de los discípulos, también en los ojos del pastor. Se derraman las lágrimas. Ese significado de lágrimas. Esas lágrimas de amor. Nosotros no lo olvidaremos. Se derraman lágrimas
en los ojos del Señor. Este amor que no culpa a nadie. Este amor sin fin hacia nosotros. Nosotros lo recordaremos. Se derraman lágrimas en los ojos de los discípulos, en los ojos del pastor. Se derraman lágrimas. El significado de las lágrimas, ese amor con lágrimas, no lo olvidaremos. Nosotros no lo olvidaremos.
salvará y sacará las lágrimas de nuestro pastor. Y oremos por nuestro pastor. Amén. 목자의 그 놀라운 권능으로 아름다운 가나안 성전 대성전이 이루어집니다. 악한 이들은 믿음이 없는 이들은 이와 같은 것들이 언제 이루어질까? 안 이루어진다 말합니다. 하지만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확실히 보이십니다. 하신 말씀을 그대로 이루실 것을 이제는 약속하신 그 놀라운 축복자국 약속하신 가나안 성전 대성전 목자의 권능을 통해 마음껏 영광 받아 없어서 함께 기도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의 말씀이 어찌 없어지며 아버지의 말씀이 어찌 사라지며 아버지의 말씀은 1.1은 변함없이 그대로 이루시나이다. 믿음이 없는 이들이 악한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이 재단에 주신 비전의 말씀들이 안 이루어진다 말합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시겠는지요? 그들을 보고 웃으실 수밖에 없나이다. 하나님은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시는데 사람의 생각과 달라 때로는 더디게 느껴질 뿐 아버지는 가장 확실하게 멋지게 아름답게 풍성하게 그 영광을 드러내실 뿐이나이다. 주여 이제 아름다운 축복자금도 아버지와 흠없는 축복자금도 들어와 우리가 가나안 성전을 이루고 대성전의 이름을 볼 것이옵나니 예비하신 그 놀라운 축복으로만 함께하여 주옵소서.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어 세상의 수많은 영혼들이 이 성전이 함께 예배하는 이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을 성중계로 함께 볼 것이고 아버지의 크신 영광과 그 기뻐하심을 함께 즐거워할 것이옵나니 주여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 재단에 약속하신 놀라운 축복으로 영광 받으옵시며 목자를 통하여 밝히시고 이루신 가나안 성전 대선을 동전을 통하여서 마음껏 영광 받으옵소서. 주여 누가 있어 이렇게 깨끗하고 아름다운 성전들을 만들었고 누가 있어 오직 아버지 이름만 높여드리는 성전을 이룰 자가 어디 있는지요? 세상에 많은 건물들이 있으나 사람들의 쾌락을 즐기며 먹고 마시며 즐기기에는 멋지고 아름다운 건물을 짓습니다.
하지만 아버지의 이름을 높이고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는 성전이 아버지 아름다운 것이 어찌 아버지 불가하겠는지요. 이제 우리는 이루나이다. 목자님의 권능으로 믿음으로 남미의 성도들이 변화되어 한마음 한뜻으로 신뢰로 아버지의 뜻을 기다려온나니 아름다운 가나안 성전을 이루시고 그 성전을 이루옵소서.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루신다 하신 대로 목자님의 그 놀라운 권능과 선과 사랑을 여러분들이 보고 알며 몰려올 것이며 아버지 여러분들이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목자의 권능 앞에 아버지 머리를 조아낼 것이 없나니 그 크고 놀라운 계획하신 뜻들을 마음껏 온전히 이루어 주옵소서. 크신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는 아름다운 새 예루살렘을 소망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그냥 갈 수 없죠. 그에 합당한 변화, 충성이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주어진 우리의 시간들이 새 예루살렘을 더 앞당기고 있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자격을 갖추고 있는 듯한 느낌을 가져봅니다. 어떻게 이렇게 굳건한 믿음의 성도들이 되었는지, 어떻게 맡겨진 사명을 이렇게 열심으로 감당하고 있는지, 바로 주님의 고난 중에도 또 고난 후에 승천하신 주님을 보고 또 성령을 받은 후 죽음도 불사했던 제자들의 믿음과 같이 우리 만민의 성도들의 믿음이 참으로 대단하십니다. 우리에게 그런 믿음을 기대하고 주신 찬양 제자들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는 주님의 제자요 목자의 제자요 함께입니다. 우리를 통하여 아버지의 뜻을 마음껏 이루옵소서. 함께 찬양합니다. Dios Padre cumple tu providencia a través de cada uno de nosotros.
no hay temor. Somos discípulos del Señor. No tenemos miedo. Somos discípulos del Señor. No hay temor, no hay miedo. El camino del Señor es el camino del cielo. Valientes aún frente a la muerte. Somos discípulos del Señor. Nosotros también vamos en el camino del Señor, porque también tenemos el amor del Señor. Nosotros también iremos. Nosotros también iremos. Nosotros también iremos. Aquello que admira el Señor sube al cielo como un águila, venciendo toda batalla y preocupación. Sube y sube como un águila. Aquel que admira al Señor, aquel que admira al Señor, aquel que anhela al Señor,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Aquel que admira al Señor no se cansará aún de su camino. Aquel que anhela al Señor, aquel que anhela al Señor,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Aquel que anhela al Señor, aquel que anhela al Señor,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Aquel que anhela al Señor corre y no se cansará hacia la puerta del cielo, hacia la corona celestial. Corre y corre y no se cansará. Aquel que anhela al Señor, aquel que anhela al Señor, aquel que anhela al Señor,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Aquel que anhela al Señor sube y sube como un águila. Jugará con gozo, alegría y verá la gloria de Dios. Que anhela el Señor sube, sube como un águila. Dentro de la gracia verá la gloria del Señor. Subirá como un águila. El que anhela el Señor,
anhela el Señor. En que anhela el Señor.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En que anhela el Señor. En que anhela el Señor. En que anhela el Señor.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El que anhela el Señor, el que anhela el Señor, el que anhela el Señor, tendrá siempre salud y victoria. Siempre tendrá salud y victoria. Iremos ciertamente a ese lugar de revelación. No temas a ningún obstáculo en el camino hacia el cielo. El Espíritu Santo nos guiará. ¿Qué es lo que están esperando? Vamos hacia adelante, hacia el cielo. Todos los ángeles están esperando por ti en la puerta. Si alguien se burla de ti, del camino que tú vas, demuéstrale esa evidencia clara. El Espíritu Santo mismo obrará y ellos también conocerán el camino. Avancen hacia adelante, hacia la puerta celestial. Todos los ángeles están esperando por ti en la puerta. No guarden la espada hasta que lleguen hacia la puerta para destruir todo el obstáculo de la oscuridad antes de llegar hacia el lugar. No guarden la espada para destruir todo el obstáculo de la oscuridad. Vence con fe. Avancemos hacia adelante. Todos los ángeles están esperando en la puerta. Vamos hacia adelante, solo mirando la puerta celestial. Todos los ángeles están esperando en la puerta celestial. Hacia adelante. Vamos mirando solo la puerta celestial. Todos los ángeles y las huestes celestiales están esperándonos en la puerta celestial. Vamos hacia adelante, solo por nuestro Señor Jesús. Dando nuestras vidas, vamos hacia la guerra. Con nuestras banderas en alto, guerreros del Señor, vamos alabando hacia adelante. Vamos adelante por nuestro Señor Jesús. Aún dando nuestras vidas, vamos hacia la guerra. Donde quiera que vayamos, con la bandera del Señor, difundiremos la noticia de la victoria del Señor. Vamos hacia adelante. Para nuestro Señor Jesucristo, aún ofreciendo nuestras vidas, vamos a la batalla. Ya los enemigos fueron vencidos por la mano del Señor, y solamente la bandera del Señor brilla en todo el mundo. Vamos hacia adelante para nuestro Señor. Aún dejando nuestras vidas, vamos hacia la batalla. Ya los enemigos fueron derrotados en la mano del Señor, y solo la bandera del Señor brilla gloriosamente en todo el mundo. Vamos hacia adelante.
aún dejando nuestras vidas, vamos hacia la batalla. Vamos hacia adelante. Vamos hacia adelante para nuestro Señor. Aún dejando nuestras vidas, vamos hacia la batalla. Derramamos en tu fuego y el poder del Espíritu Santo. Ven en nosotros y muéstranos tu gloria. Espíritu Santo de fuego, en este momento te pedimos que desciendas en nosotros y demuestres tu gloria. Espíritu Santo, ven a nosotros y cumple el deseo de nuestro corazón. Estamos esperando. Con el fuego, llénanos de tu fuego. En tu altar, ponemos nuestro cuerpo y nuestro alma, y todo lo que tenemos, te ofrecemos a ti. Espíritu Santo, ven a nosotros y cumple el deseo de nuestro corazón. Llenado tu fuego, el fuego del Espíritu Santo. Al ofrecerlo todo, en este corazón ya vacío, llenado de tu fuego del Espíritu Santo, por el Señor. El Espíritu Santo que el Señor nos permitió, creemos en Él y pedimos por Él, para que Él descienda sobre nosotros. Espíritu Santo, ven a nosotros y cumple el deseo de nuestro corazón. Lleno de tu fuego el Espíritu Santo. Padre Celestial, que nos transforma con el fuego del Espíritu Santo y el poder de nuestro corazón. Y nosotros debemos vencer con esto todo el mundo y nuestra maldad. Debemos también salvar a muchas almas perdidas. Ahora vamos a orar para poder recibir la llenura del Espíritu Santo, para poder vencer y llevar a cabo todo el ministerio que Dios nos ha dado. 이시간 우리에게 성령의 불로 감동 충만함으로 덧입혀 주옵소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길 원합니다. 주어진 모든 날들을 믿음으로 승리하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더 굳건한 믿음을 주옵소서. 영적인 믿음을 주옵소서. 흔들리지 아니하며 온전한 신뢰, 아버지의 신뢰라는 말이 필요 없는 참 신뢰가 우리 안에 이루어질 때에 새 예루살렘이 우리의 것이 될 것이며 목자의 성까지 이루는 만민의 성도들이 될 것입니다. 이 시간 그런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동으로 충만함으로 함께 하셔서 썩어지 것된 모든 이게 것들을 버리게 하시며 변화의 능력으로 은혜로 이 시간 임하여 주옵소서. 주여, 성령의 은혜와 능력으로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새로워지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아버지를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영혼들로 모두가 나오게 하옵소서.
목자님이 지금 이와 같은 수고와 헌신으로 우리 영혼을 위해 아버지 나라와 영광을 위해 아버지 일하고 계시니 우리가 함께 힘써 기도할 때에 아버지는 능력으로 힘으로 변화로 우리와 함께 해주실 것입니다. 이 시간 변화되고자 사모하는 모든 이들에게 변화의 은혜와 능력을 전입해 주옵소서. 악은 모든 마음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얼마나 판단과 정진 아버지 거짓이 많이 있었는지 또한 수근수근함이 있었는지 비방함이 있었는지 이것은 꼭 누구의 악이 아니라 내게 있는 악임을 알아서 벗어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더 깨어지고 없어지는 원수의 사탄을 대적하며 승리하기에 부족함이 없는 성도들이 될 때에 마지막 때 아름다운 강한 성전 대성전을 이루며 예루살렘이 입성할 수 있는데 이 시간 그 능력을 주옵소서. 은혜를 주옵소서. 지금 목자님께서 우리를 위해 간구하시며 우리를 위해 부르짖어 아버지 앞에 맡기시옵나니 이 시간도 간절히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성령의 불로 감동 충만함을 함께 하시사 넉넉히 이기며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나만을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어진 많은 양떼들 영혼들을 지키길 원합니다.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여 이 시간이 바로 기회이나이다. 충성의 기회요 예루살렘에 들어가는 기회가 될 것을 믿사오니 이 시간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기도의 능력도 주옵시고 더 말씀 가운데 빛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은혜와 능력을 주옵소서. 할 수 있나이다. 이제 썩어지고 헛된 것들을 바라보았던 우리 안의 육신에 아버지 헛된 것들을 소망하였던 마음들도 아버지께 주려 버리게 하여 주옵시고 오직 위의 것만을 향해 달려가게 하옵소서. 헛된 것 이 세상을 바라지 아니하며 오직 영원한 것 아름다운 천국을 소망하는 복된 성도들로 믿음의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천국 소망을 주옵소서. 아버지의 사랑 주의 사랑 목자의 사랑으로 넉넉히 승리하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로 이 시간도 힘과 은혜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단일철야 주중에 단일철야를 왔는데요. 어느 성도님들이 성도님께서 일꾼들과 같이 오셨어요. 너무 심려가 가득한 얼굴로 오셔서 가족이 핍박을 심하게 한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으로 오셨습니다. 근데 그때 얼굴은 얼굴이 많이 어두우셨어요. 좀 이렇게 뭐 그냥 말로만이 아니라 좀 과격하게 좀 핍박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런데 parece que la persecución no solamente fue verbal, sino también física. 그분 얼굴이 언제 그렇나 싶을 만큼 얼굴에 막 빛이 날 정도로 충만하게 찬양을 하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너무 행복했습니다. 믿음으로 승리할 때 아버지는 위로해 주시고 힘을 주시고 충만케 해주시는구나. 다니엘은 조금 마음이 불안함이 있으셔서 그렇게 오셨지만 또 기도하고 돌아가니 힘주시고 또 다음날은 다니엘처럼 그랬는데 어떻게 저도 뭐 화면을 계속 보고 있는 건 아닌데 화면에 그분 얼굴만 두 번이나 그날은 보게 이렇게 해주셨는데 그 얼굴이 얼마나 미소가 가득하고 천국 소망으로 가득한지 여러분들이 느끼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승리하고 있는 우리의 입술과 마음을 아버지가 그렇게 기뻐하십니다. 그리고 위로해 주시고 하늘을 다 기록하여서 상으로 갚아주십니다. 저는 지금의 이들을 만나면서 천국의 아름다움 천국의 소망이 더 깊어졌습니다. 눈물 슬픔 고통 거짓 없고 mi esperanza hacia renovar los cielos se ha profundizado más. Un lugar que no tiene tristeza, no tiene lágrimas. Es el lugar eterno donde viviremos con nuestro Padre Celestial. 우리가 더 깨끗하고 아름답게 변화될 거 믿으시죠? Ustedes creen que al final de esta reunión nuestro corazón estará más puro, ¿verdad? 그렇게 멋지고 아름다운 우리의 모습으로 변화되어 아버지가 베푸신 연회의 주인공들로 참석하고 nosotros nos transformaremos en ese corazón más puro y podremos estar en ese banquete celestial de nuestro Padre.
Dios de toda gloria, Padre, alabamos con gratitud, con gozo todos estamos. Gracias al paso por su amor. Todos somos, alabamos y danzamos de felicidad. De gran gozo, desde vos viene ofrecido. En este banquete celestial que Dios Padre nos ha dado, andamos en el consejo. Aleluya. La gloria del Padre llena todo este lugar. Ajá. Estamos en este lugar muy hermoso y cantamos al Padre. Aleluya. La gloria del Padre llena todo este lugar. Ajá. Al gran nombre alaba, le adoramos al Padre todos juntos. Aleluya. El Padre es quien es nuestro creador y nos ha llamado a estar. Estamos en este lugar muy hermoso y cantamos al Padre. Aleluya. La gloria del Padre llena todo este lugar. Ajá. Su gloria llena todo. Estamos en este lugar muy hermoso y cantamos al Padre. Aleluya. La gloria del Padre llena todo este lugar. Ajá. Aleluya, la gloria del Padre llena todo este lugar. Ajá. Al nombre alaba, le adoramos al Padre todos juntos. Aleluya. El Padre es quien es nuestro creador y nos ha llamado a estar aquí. Estamos en este lugar muy hermoso y cantamos al Padre. Aleluya. La gloria del Padre llena todo este lugar. Ajá. Su gloria llena todo. Aleluya. Aleluya.
곳에 우리 모두 꼭 함께 할 건데요. Nosotros estaremos en ese lugar bello. 아니면 함께하고 있는 가족일지라도 아름다운 천국 예루살렘에 모두가 이루어야겠습니다. Toda nuestra familia, amigos y hermanos debemos estar juntos en el nuevo Jerusalén.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그리고 가족 복음화 이루시고 모두가 믿음으로 달려가는 가족이 있다면 혹여라도 구역과 para ello debemos alcanzar la evangelización familiar. 그분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면서 하시면서 천국 예루살렘 모두 이루게 하옵소서 함께 간구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아름다운 천국을 예비해 놓으셨습니다. 함께 가져하십니다. 우리 모두가 어찌 그 아버지의 부르심을 아버지 순종치 않으리요. 이 시간 모인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는 그 예루살렘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이제 우리뿐 아니라 가족들도 함께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하지 못한 가족이 있습니까? 믿음이 흔들리는 영혼들이 있습니까? 깨워 주옵소서. 힘 주시옵소서. 능력 주옵소서. 아버지 이 재단을 통하여 목자님을 통하여 펼치실 그 놀라운 권능을 무수히 보았는 어찌 세상을 짝하리요. 어찌 믿음을 이루리요. 그런 성도들에게 이 시간 힘주시고 능력주시고 천국의 아름다움이 그들 마음에 더 깊이 임하여서 더 깨어나게 하시고 모두가 이제 아름다운 천국을 본듯 만진듯 소망하며 힘있게 뜨겁게 달려갈 수 있는 영혼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성도님들의 행복과 기쁨으로 천국에 갈 수 있도록 능력주시고 은혜주시고 새 힘주시며 모두를 통해 영광 받으옵시고 교회도 큰 부흥으로 온전히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제단은 지금 축복이 넘칩니다. Nuestra iglesia rebosa de bendiciones. 물질의 축복도 오늘 빗소금 간증도 해주셨지만 물질의 축복도 많이 받으시고요. Tal como muchos hermanos lo testifican, también hay mucha bendición económica en nuestra iglesia. 자매님이 장염이 심히 있었는데 목자님이 꿈에 나타나셨대요. Una hermana sufría de una gastritis muy severa. 뚝 하고 끊어져서 대소변을 받아내셨대요. Y una vez soñó con el pastor principal. 또 깨끗해지셨고 너무 많은 간증이 넘치고 계십니다. Y luego recibió la sanidad completa. 그리고 불같은 기도가 넘치고 있고요. 아버지를 사랑해서 Así nuestros testimonios rebosan. La oración rebosa en esta iglesia. 이런 믿음의 양떼들을 어찌 아버지께서 축복하시고 사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Como Dios Padre no podrá bendecir y amar a estas ovejas tan hermosas. 이날 밤마다 또 낮에도 또 별미기도 세단이 기도가 넘치고 oración especial 있습니다. 사랑하는 원장님과 기도원 또 모든 기도마다 응답하여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사랑스럽습니다. 목자의 열매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낙심하고 아버지 힘들어하는 것이 아니라 더 깨어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아버지가 원하셨던 믿음의 모습임을 믿습니다. 다니엘 철아가 더 불같이 기도하고 있고 별미기도를 하고 있으며 기도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모임들이 더 충만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너무나 사랑스럽습니다. 아버지가 축복하여 주옵소서. 또 인도하신 원장님 세임 주시고 능력 주셔서 불같은 기도로 마음껏 인도하실 때에 놀라운 권능도 아버지 더 크게 나타나게 하시고 기도를 통하여서도 계획하고 바라신 아버지의 뜻들이 온전히 이루어져서 만민은 곳곳마다 축복과 응답이 넘치노라고 간증하게 하여 주옵소서. 만민 기도를 통하여 이루신 아버지의 뜻 이제 재정이 들어와서 만민 기도원도 아름다운 성전을 이루고 생중계로 함께 예배하며 수많은 영혼들을 구원할 것이옵나니 이와 같은 그 놀라운 축복으로 응답으로 아버지가 계획하고 원하시는 그 뜻들을 온전히 이루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간구도 크신 응답과 은혜와 축복으로 신속히 역사하시고 모든 기도마다 성전에 모여 기도하든 가정에서 모여 기도하든 모든 기도마다 응답과 축복으로만 나리워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은 승리의 주가 되십니다. Nuestro Señor es el Señor de victoria, el Señor de bendición y de resurrección. 축복으로 함께 하실 그곳 놀라운 주님의 Alabamos el nombre del Señor que se glorificará a través de cada uno de nosotros. El Señor de Resurrección, Jesús. El Señor de Resurrección. Rey de Reyes. Y Señor de
Señor de señores, el Señor de resurrección, Jesús. Jes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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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esus.
Padre, lo amamos. Padre, gracias te damos por mandarnos un pastor precioso. Muchas gracias, Padre. Recibe toda la gloria a través de nuestro pastor. Cumple tu providencia y recibe esa gran gloria a través de nuestro pastor. Recibe toda esa gloria. Recibe solamente la gloria, amado Señor, que ha derrotado la autoridad de la muerte. Muchas gracias. A través de nuestro pastor principal, recibe la gloria. Recibe esa gran gloria, amados hermanos. Los amo mucho. Los amo mucho. Vamos de la mano de nuestro pastor y vamos a la Nueva Jerusalén. Vamos juntos a la Nueva Jerusalén. Vamos juntos a la Nueva Jerusalén. Todos juntos, vamos juntos a la Nueva Jerusalén. Con nuestro pastor principal. Vamos juntos, amados hermanos. Los amo mucho. Son muy preciosos, amados hermanos. Confiemos en nuestro pastor principal y en el espacio espiritual de nuestro pastor. Vamos a darle toda la gloria a nuestro Padre. Démosle gloria a Dios. Padre, recibe la gloria. Solo recibe la gloria a través del poder de nuestro pastor principal. A través de él, recibe la gloria. Rey de reyes, Señor de señores, el Señor de resurrección, Jesús. Rey de reyes, Él es Señor de señores, el Señor de la resurrección, el Señor que vendrá en nubes de gloria, el Señor que recibirá toda la gloria. Y por eso
주님을 찬양합니다. La emoción y la felicidad, todo está lleno de la gran gloria del Padre. ¿Y quién es que me dio felicidad? ¿Y quién es que me dio este gozo? Un lugar lleno de la gloria es el espacio del amor del Padre, el infinito amor del Padre, y su gloria llena de este lugar. El gozo, la emoción y la felicidad. ¿Dónde está? Lleno de la gran gloria del Padre. Lleno de la gran gloria del Padre. ¿Dónde está? Lleno de la gran gloria del Padre. Aleluya, 우리에게 아버지의 영광으로 가득하게 하신
aplauso dando gloria a nuestro Padre Celestial. 어느 누구도 우리의 기쁨과 감동을 빼앗아갈 수 없습니다. 원수만 사탄이 아무리 방해하고 반대해도 하나님을 결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누구의 편이십니다. 아버지 하나님은 목자의 편이십니다. 이 손을 이어서 받으시리라. 목자를 통해 영광 받으실 아버지여, 다시 한번 큰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Damos otra vez un fuerte aplauso a nuestro Padre Celestial, quien recibirá la gloria a través de nuestra iglesia. 네, 우리 사랑하는 목자님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469장 당사님께서 이 찬양 너무 좋아하는 거 아시죠? Vamos a cantar un himno cristiano. 이 찬양의 주제는 평화입니다. Favorito de nuestro pastor principal. 평화로운 시간만 보내셔서 이 찬양을 즐겨하신 게 아니라 él no le gustaba esta alabanza no porque siempre tuviera paz. 환란이 원수마이 타니 목자를 죽이려 A pesar de las dificultades y las pruebas. 아버지가 위로하시고 평안함을 él podía recibir el consuelo y la paz de nuestro Dios. 찬양입니다. Y es por eso que a él le gustaba esta alabanza. 아버지께서 그 감동을 전해 주시겠죠? 네, 함께 찬양하면서 우리 학생들은 자리로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하시고 평안케 하시고 세임 주시고 ya pronto es el cumpleaños del pastor que Dios Padre va a consolar el corazón de nuestro pastor principal. Oremos por él para regresar a nuestras casas. Luego recibiremos la oración del pastor. 참 평안과 세임으로 목자님 나리워 주옵시고 또한 목자님의 선과 진실과 참과 또한 권능을 온 세상에 알 수 있도록 대반전의 역사들로 신속히 역사옵소서. 아버지의 크신 뜻
뜻과 계획과 섭리하심을 우리가 다 알지 못하나 그러나 아버지는 분명 목자님을 통하여 영광 받으시고 사람으로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크고 놀라운 축복을 예비하고 계심을 믿나이다. 목자님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고 목자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아버지를 첫째로 살아가고 세상을 끊고 새 일삼을 향해 달려가는데 누가 있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킬 수 있는지요. 원수만 사탄은 우리에게 우리와 목자님의 사이를 갈라놓으려 하나 그러나 우리는 목자님의 신뢰관계로 더 굳건해졌고 새 일삼까지 더 가까이 나아가는 이 시간을 겪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위로와 평안함으로 함께하여 주옵시고 목자님께 아버지께서 계획하고 바라신 뜻들을 마음껏 드러내시고 나타내시고 위로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 홀로 영광 받으옵시고 돌아가는 기도 평안케 하시고 토요일도 주님으로 승리하며 내일 주일도 아버지가 기뻐하시는 날로 잘 준비할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지구에서 함께한 모든 성도님들 돌아가는 길도 지켜주시고 해외에서 오신 모든 성도님들도 평안한 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수고하고 헌신한 손길들마다 하늘의 상급됨으로 갚아주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받으신 아버지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 올려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María 하나님의 amado, 자녀들 위해 주님의 안수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이 밤에도 받은 바 은혜 더 넘치게 하시고 que han recibido esta noche y darles más fuerza para orar más fuertemente. Protege el camino de todos los hermanos y los pastores que han venido para participar de esta vigilia. Protege también sus caminos a regresar a sus casas. Haz que ellos puedan tener un buen descanso y puedan tener un día de victoria para que donde quiera que estén el diablo y Satanás no pueda tocarlos y protegelos con tus ojos como llama de fuego y con los huestes celestiales. Bendice el camino de los evangelizadores. 내일 거룩한 안식일 잘 준비할 수 Ayúdanos 있는 하루 되게 은혜를 구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분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주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하여 힘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었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니 오늘날 우리에게도 한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의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